11월 6일 월요일 상암동 클라스 시작합니다. 네, 오늘 날씨 좀 잘 챙겨보셔야 합니다. 지금 돌풍과 함께 강한 비 오는 곳 많은데요. 낮에 대부분 그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비가 그치면 기온이 떨어집니다. 네네. 오늘 낮 최고 기온 보면 서울 16도, 대전 19도, 광주 20도, 부산 23도 예상됩니다. 확실히 어제 낮에 비해서 꽤 많이 떨어진 건데 이후에도 계속 기온이 떨어져서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3도, 오늘 아침보다 15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오는 걸지 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새해 장편 소설로 독자들을 찾아온 김홍신 작가도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비바람 많이 부는 아침에는 실내에서 가볍게 운동하시면서 상클 한 시간 끝까지 함께하시죠. 네, 생방송 상암동 클라스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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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안녕하세요. 출근할 때 비바람 정말 많이 불었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날씨가 심상치 않은데요. 놓쳐선 안 될 소식들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뭘까요? 네, 첫 번째는요, 현상금 500만 원입니다. 자, 지난주 토요일에 병원에서 탈환한 탈주범 김길수가 사흘째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 법무부는 김길수를 추적할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경우에 500만 원을 현상금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안 잡히고 있어서 참 걱정인데, 김길수가 특수 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병원에서 탈출하기까지 그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길수는 지난 11월 1일입니다. 1일에 구속이 됐고요. 예. 이 과정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켰다가 고통을 호소했고 병원으로 옮겨진 겁니다. 이후에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지난 4일에 병원 화장실을 통해서 달아났습니다. 구속돼서 달아나기까지 나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와, 정말 짧습니다. 네. 어제 서울 지하철역 곳곳에서 또 포착이 됐다는 소식들이 속속 들려왔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궁금합니다. 예, 예. 네, 경찰이 CCTV에 포착된 영상과 시간대를 토대로 동선을 파악하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동선을 보면 자, 지금 택시의 모습이 보이죠? 네. 아, 지난 주말 아침에 경기 안양의 한 대학병원에서 도망친 뒤에 저렇게 택시를 타고 의정부로 이동해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택시에서 내렸고요. 여성이 이제 택시비를 대신 계산하는 겁니다. 지금 네. 마스크를 낀 여성이 택시비 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김길수는 내렸죠. 네. 내린 상황에서 여성이 택시비를 내는 그 동안에 특별히 서두르는 기색 없이 주변을 둘러봤고요. 이 여성은 이 경찰 조사에서 아는 사이는 맞지만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후 경찰은 김길수가 서울로 진입한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서울 상계동, 당고개역, 또 노원역, 창동역, 자양동, 뚝섬유원지역 등을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동선은 토요일 밤 9시쯤에 서울 반포동 고속터미널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고속터미널에서 이제 포착이 됐다는 걸 듣고 혹시 버스를 타고 지방으로 도주한 건 아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또 어떻게 저렇게 탈출을 하는 게 가능했을지 그 교정당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네, 일단 그 숟가락 손잡이를 삼긴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러면서 뭔가 좀 철저히 감시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후 김길수는 응급처치를 거부한 뒤에 결국 병원에 입원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질병에 걸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병원에 가려고 저런 짓을 한 건데요. 김길수 감시를 소홀히 한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고 결국 김길수가 화장실을 간다고 하기에 교정당국이 수갑 한쪽을 풀어줬고 바로 화장실에서 달아났습니다. 교정당국은 뒤늦게 도주 30분가량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탈주 과정은 검거 후에 더 파악해 봐야 합니다. 뭐 얘기만 들었을 때는 사전에 좀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또 김길수가 도주 과정에서 옷을 갈아입고 또 머리 모양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길수는 병원에서 도주할 때 그 병원 직원들이 입는 그 짙은 남색 상하의를 훔쳐 입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후에 CCTV에 찍힌 모습은 자, 베이지색 모자 달린 상의와 하의를 옷을 받고 입은 상태죠. 그리고 뭐 검은색 흰색이 들어간 구두를 신었습니다. 구치소 수감 후 찍은 사진과 달리 머리 스타일도 달라졌는데요. 네. 도주 과정에서 경기도 양주의 한 미용실에 들러 밤새워 일해서 머리 못 감았다라면서 간단한 커트까지 하고 갔습니다. 현금으로 계산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 이 모습을 좀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베이지색 상하의와 검정 흰색이 섞인 운동화를 신고 좀 다부진 몸에 날카로운 인상입니다. 다만 짙은색 상하의로 다시 한번 옷을 갈아입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서 옷 색깔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김 씨는 키 175cm, 몸무게 83kg으로 건장한 체격이라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네. 또 김 씨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신원도 보장하겠다라고 법무부가 설명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사진, 지금 이 얼굴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앞서 이 특수 강도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과거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적이 있어서 처벌을 받았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시민들의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워낙 또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김길수는 2011년 4월에 서울 송파구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서 30만 원을 강제로 빼앗고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1년 뒤에 징역 6년에 실형이 확정이 됐는데요. 김 씨는 신상 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 7년도 함께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네, 심형수배 피의자 김길수 도주 사흘째입니다. 아, 토요일 밤 9시쯤 서울 반포 고속터미널에서 마지막으로 포착이 됐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뭐 버스를 이용해서 지방으로 간 것 아니냐라는 추측도 가능한데 아직은 알려진 게 없습니다. 지금 택시에서 뒷자리에 내리는 이 남성이 바로 탈주범 김길수입니다. 시민의 결정적인 제보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 관심을 갖고 주변을 잘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요. 빵 사무관, 과자 주무관입니다. 자, 먹을거리 전반의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는 주요 식품에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물가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빵값을 담당하는 공무원, 과자값을 담당하는 공무원 이렇게 둔다는 거죠. 왜 그 지난번에 도시락 이슈에서 특히 우유값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가격 비교한 적도 있었잖아요. 우유 가격 상승률이 지금 14년 만에 최고치라고 해요. 그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이제 대신 외국산 우유 사드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네, 그 외국산 우유가 국내산보다 대략 30%가량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그 폴란드산 멸균유를 마신 한 소비자는 처음엔 익숙하지 않은 멸균유라서 좀 불안한 감이 있었지만 국내 신선 우유보다 살짝 기름지다. 그런데 맛이 고소하고 가격이 저렴해서 만족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해외에선 젖소를 방목해 키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료값 등 생산 비용이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듭니다. 또 멸균유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든 것도 영향이 있는데요. 과거엔 멸균유가 신선 우유에 비해 영양소가 적을 것이란 인식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착한 가격 덕분에 멸균유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유제품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먹거리 가격도 크게 올라서 아예 장 보는 그 빈도를 좀 줄였다라는 그 시민들의 반응도 있었거든요. 저희가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잠깐 시민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희 집은 우유를 900ml짜리 두 팩을 거의 뭐 2, 3일에 하나씩 먹거든요. 우유 사는 것도 만만치 않죠. 우유, 라면 뭐 이런 것들.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다가 요즘에는 뭐 보름에도 한번 보고 과자 같은 것도 많이 오르고 뭐 과일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상황 이렇다 보니까 정부가 주요 식품의 가격 담당자 지정을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농식품부는 과자나 라면, 설탕, 아이스크림, 우유, 커피, 빵 등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가 높은 7개 품목 물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기로 했고요. 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공무원 물가관리 책임 실명제가 사실상 11년 만에 부활하는 그런 셈이 됐는데요.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정부 압력으로 기업들이 당장은 가격을 동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지적되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또 이상기온이 하루아침에 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또 결국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가격을 올리거나 또 원료를 저렴한 걸 쓰는 경우 또 용량을 줄이는 등 꼼수를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뭐 담당 공무원까지 지정했다고 하니까 일단은 안 올리고 유보해놨다가 나중에 조금 뭐 감시가 소홀해지면 올리거나 아니면 용량을 줄이거나 저렴한 그런 원료로 만들거나 이렇게 좀 겉보기에만 가격이 낮아진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아, 이게 참 저희 집도 우유를 많이 뭐 애가 둘이 때문에 먹는 집인데 걱정이 큽니다. 하루빨리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요. 갑자기 왜 이래입니다. 전국 곳곳에 꽤 많은 가을비가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난 뒤엔 초겨울 추위가 찾아옵니다. 네. 자, 가을철 이 정도 어제부터 이렇게 비가 내리면 비가 그치기 마련인데 오늘 낮 동안에 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지만
내일 새벽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내리는 양은 어제처럼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들어서 비가 좀 잦아들었는데 바람은 여전히 지금 뭐 낙엽이 막 날리고 난리더라고요. 바깥에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바람이 분다는 건 그만큼 기압 차이가 심하다는 건데요. 오늘 아침 모습입니다. 지금 출근길 모습인데. 아, 이게 오늘 아침이군요. 네. 네네. 일단은 뭐 우산을 좀 덜 쓴 경우도 있지만 우산이 벌써 모양부터가 그렇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막 왔다 갔다 거리는 모습, 우산 쓰면서 우산이 뒤집어지는 모습, 또 그렇게 우산이 날리는 모습, 그런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 모습도 보면 우산이 뭐 약간 부서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예예예. 가을비에 우산은 써야 하고 또 바람까지 불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도 오늘은 바람이 저렇게 불어도 크게 춥지는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번 비가 그치면 기온이 아주 크게 떨어질 텐데,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겨울이 되는 기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좀 쌀쌀한 느낌은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더군다나 그동안 이례적으로 굉장히 따뜻한 그런 가을 날씨였기 때문에 내일 느끼는 체감 추위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10도가량 더 기온이 낮아지고요. 또 서울 아침 기온이 3도에 머물겠습니다. 대관령의 수온주는 영하 1도까지 곤두박질 칩니다. 대관령은 영하 1도까지. 그러면 이제 눈 언제 오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정말로 비가 눈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강원도 산간에선 1에서 3cm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경기 북동부에서도 1cm 안팎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 이들 지역은 내일 아침 빙판길 가능성도 있어서 조심을 해야겠는데요. 경기 북동부에 눈이 내린다면 이 지역에서는 첫눈으로 기록될 그런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참고로 서울의 경우는 지난해 11월 29일 밤에 매우 짧게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올해 서울의 첫눈이 내리면, 상암동의 첫눈이 내리면 이재승 기자가 직접 밖에 나가서 중계를 하는 게 어떨지 이런 기대, 시간대도 잘 맞아야 돼. 한 오전 10시에 내려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잘 맞아 떨어져야 되겠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내일 찾아온 겨울 추위가 언제까지 가게 됩니까? 계속 이제 좀 강추위로 가는 겁니까? 자, 일단은 입동인 모레 수요일 오전까지는 이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 모레 수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고요. 이후에는 다소 누그러지는데, 하지만 이후 일요일에 또 한 차례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 같은 경우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가 예상되면서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서울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네. 네, 진짜로 아직까지 겨울옷 안 꺼내신 분들은 지금 꺼내놓고 정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그 도주 피의자 김길수 관련 소식은요, 추가로 검거 소식이 혹시 들어오면 프로그램 중간에라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승 기자 잘 들었고요. 이어서 네,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태인 기자 전해주세요. 네,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입니다. 지금 이 시각 누리꾼들은 어떤 뉴스 또 어떤 소식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요. 머리카락 짧아 불만, 편의점 직원 폭행입니다. 네. 한 남성이 의자를 들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다른 남성을 의자로 내리칩니다. 아이고. 이내 카운터로 향하더니 편의점 직원도 때립니다. 의자까지 들고 와서 폭행한 사람은 20대 남성이었는데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남성 20대 편의점 여성 직원과 50대 남성 손님을 폭행했는데요. 딸과 비슷한 또래의 직원이 맡고 있는 것을 본 남성 손님은 이를 말리다가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20대 여성 직원도 다쳤고요. 아니, 직원의 또 중년 손님까지 완전히 무차별 폭행을 한 거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한 건가요?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 편의점 여성 직원의 머리카락 길이가 짧은 걸 보고 페미니스트 같아서 때렸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신은 남성 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때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폭행 자체도 비난받아야 마땅한 행동인데 때린 이유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서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실효성 논란, 휴대전화 찰칵 없어지나입니다. 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효과음, 네, 바로 이 소리죠. 휴대전화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때 찰칵 또는 띠링하는 촬영음이 나오는데요. 네. 지난 2004년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해서 이 촬영음을 도입했습니다. 이런 규제는 UN 139개 국가 중에 한국과 일본에만 도입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휴대전화가 진동 또는 무음 모드로 되어 있어도 소리가 나고요. 사용자가 휴대전화 설정을 바꿔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가
사실상 불법 촬영을 막는 데 큰 효과가 없다. 사용자에게 불편만 주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이거 해외여행 가보면 갑자기 제 소리가 나던 카메라에서 안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다른 나라는 안 되는 거구나라고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음을 없애는 그런 뭐 앱, 프로그램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사용해서 마음만 먹으면 나쁜 짓을 하면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공감은 들긴 합니다. 제 주위에서는 이렇게 직거래를 하거나 뭐 이렇게 직접 해외에 가는 분한테 부탁하거나 해가지고 해외에서 오는 휴대전화 이 효감이 안 나는 휴대폰을 아예 구입하는 경우도 많아서 무슨 일을 하시는 저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사진을 찍는 이유가 없어가지고 불편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지금 여론이 참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국민권익위원회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조사 참여자 3,850여 명 가운데 85%가 휴대전화 촬영음 자율화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즉 휴대전화 사용자가 촬영음을 쓸지 안 쓸지 선택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겁니다. 권익위는 이 결과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전달한다고 했는데요. 민간 규약이라서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여론을 전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누리꾼들도 무음 카메라 앱도 있는데 규제가 무슨 소용? 실효성 없는 규제, 불법 촬영, 처벌을 강화해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아무튼 불법 촬영 절대 안 됩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비행기 멈춰 활주로 난입한 여성입니다. 공항 활주로로 한 여성이 뛰어들었는데요. 마치 택시를 잡듯이 막 손을 흔들기도 하고요. 비행기 조종석을 가까이 가더니 막 소리를 지르는 모습도 나옵니다. 현지 시각 지난 1일 호주 캔버라 공항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당시 목격자는 비행기를 놓친 여성이 갑자기 보안 직원을 밀치고 비행기를 향해 달려갔다라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와, 비행기 놓치면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들 것 같긴 한데 저걸 실제로 실행에 옮긴 사람이 있다니 참 대단합니다. 저는 신기한 게 지금 비행기가 뜨기 직전인데 네. 저렇게 활주로로 원래 나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보안상의 문제가 있었던 건지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다행히도 조종사가 비행기 엔진을 꺼서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여성의 황당한 행동으로 비행기는 지연됐고요. 이 여성은 호주 연방경찰에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밤사이 들어온 소식도 있었습니다. 활주로에서의 위험한 상황 또 있었는데요. 독일 함부르크 공항에서 벌어졌습니다. 튀르키예 국적 30대 남성이 자신의 4살 배기 딸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겁니다. 오, 네. 남성은 자신의 딸을 태운 차를 몰고 공항 활주로로 진입했는데요. 경찰이 접근하자 이 남성 총을 꺼내서 하늘로 발사하기도 하고 화염병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체포되는 모습인데 이 남성 아이를 두고 부인과 양육권 갈등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고 딸과 함께 튀르키예로 보내줄 것을 경찰에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18시간 만에 딸과 함께 차에서 내린 뒤 경찰에 체포됐고요. 아이는 다친 곳 없이 안전하게 구조됐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공항 터미널 출입구가 봉쇄되고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강크리 뉴스는 여러분들의 사연과 소식 기다리고 있습니다. 옆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카톡 제보 채널 그리고 메일 주소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창크리 뽑은 강크리 뉴스였습니다. (목소리) 네, 지금 시각 10시 18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라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중고거래 사기 피하는 방법. 사고 파는 재미가 있는 중고거래, 쓸만한 물건 싼 값에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증이 난 제품을 다시 되팔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거래가 주로 온라인에서 개인 간 거래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각종 사기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사기가 가장 많죠. 중고거래할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자 되는 개념 쏙쏙 알려주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중고 거래를 하다 보면 사람 간의 신뢰가 깨진다. 막 진짜 못하겠다라는 사람까지 나타나는 거 봤어요. 네. 상대방이 사기범인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름, 그리고 연락처, 계좌번호 이런 개인 정보들이 이 사기 사건에 활용이 됐던 정보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거예요. 더치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사기 피해 사례들을 쭉 모아서 데이터화를 한 다음에 우리가 특정 정보를 검색하면 이 정보는 사기 사건에 활용된 적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예,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기 피해 사례, 그러니까 더치트 사이트 들어가서 연락처를 검색을 해보면 이 정보는 사기 사건에 등록된 피해 사례가 없습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PD님은 이 정보가 털린 적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나는 더치트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는 것도 좀 귀찮고 더치트라는 이름도 당장 생각이 안 난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또 많이들 이용하시는 토스, 카카오페이를 활용하셔도 네. 더치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기 피해가 활용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연동이 돼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토스에서 송금하기 위해서 이제 계좌번호를 입력을 하면 네. 여기에서 이 계좌는 사기 계좌가 의심됩니다. 혹은 의심되지 않습니다. 활용된 적 없습니다. 이 정보를 바로바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 만약에 사기 피해가 의심됩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면 송금하는 거를 한 번 더 좀 더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경찰청 사기 의심 계좌 송금 전 주의가 필요한 다음에 신고가 12건 들어간 맞아요. 계좌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정도면은 사실 그러니까 그 물건 안 사고 뭐 그게 무슨 세계 하나밖에 없는 그렇죠. 물건이 아닌 이상 다른 사람한테 사는 게 낫겠죠. 안 해야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을 하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또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에 이름 그리고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이제 검색을 한 다음에 끝에 사기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함께 예. 검색을 하면은 만약에 이게 진짜 피해 사례들이 있다면 예. 게시글들이 쭉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손이에라는 이름 뒤에 사기 사건들의 이제 게시글들이 쭉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이랑 거래를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 보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중고 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 많이들 이용해 보셨을 예. 것 같은데요. 여기는 거래 전 이력 조회라는 메뉴 그 게시판 자체가 따로 있습니다. 네. 여기 들어가 보시면 또 사례들이 쭉 정리되어 있으니까 요것까지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이제 거래를 하신다면 조금 더 안심을 할 수가 있겠죠. 정리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물건 팔려는 사람인데 뭔가 의심스러우면 이름, 뭐 휴대전화 번호, 계좌번호 이런 거 한번 검색해봐서 이 사람이 다른 이전에 이 번호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으니까 그런 거 한번 확인해보자 이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거래 상대방 연락처가요. 이게 선불폰인 경우에도 의심을 해보는 게 좋다라고 경찰들도 조언을 하더라고요. 네. 이게 그런데 상대방 번호가 선불폰인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제 입장에서? 일단은 선불폰을 왜 조심해야 되냐, 예. 그거부터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선불폰 같은 경우에는 실명 인증 절차 없이 비교적 손쉽게 휴대폰을 개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통 자체가 이제 본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는 거다 보니까 예. 이게 사기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사례들도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선불폰인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하면 좋을 텐데 이때 우리가 활용하면 좋은 게 수신자 부담 전화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이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전화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예. 이게 선불폰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수신자 번호 대표적인 게 1541-1655 등이 있는데요. 예. 이 번호를 누른 다음에 상대번호의 번호를 누르고요. 그리고 나서 우물정자 혹은 샵 버튼을 누르고 나면은 이 수신자 부담 전화가 걸려가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선불폰이면은 상대방 사정으로 인해서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이 메시지가 뜹니다. 예. 그래서 이 메시지가 나오면 선불폰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 조심해야겠죠. 이게 저 군대 갔을 때 이제 돈 없을 때 선불폰으로 많이 걸잖아요, 부모님한테. 네. 그러니까 그건데 상대방 번호를 누르고 샵 누르면 이 뭐 100% 선불폰이라고 하는 건 아닐 수 있겠죠. 네네. 왜냐면 수신자 부담을 나는 안 하겠다라고 설정해 놓은 일반 통신 사업자 가입자도 있을 테니까. 네네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선불폰은 수신자 부담 서비스를 못 받으니까 상대방 사정으로 인해 연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안내문이 뜬다. 아, 그러니까 하나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이렇게 뭐 도전해보는, 알아보는 측면에서 맞아요. 선불폰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래하려는 사람의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를 계속 좀 꼼꼼하게 의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알 수 있겠는데 네. 이게 만능 해결책은 아니라고도 해요. 너무나 또 진흥화되고 있으니까. 맞아요. 실제 중고 거래 사기 사례를 한번 좀 보고 다시 말씀을 좀 나눠보죠. 네. 한번 보시죠. 컴퓨터와 스피커 등 물건을 싸게 판다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계좌이체 하게 한 뒤 물건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송장번호를 안 주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고 계속 그런 거예요.
일부러 틀린 계좌번호를 알려줘서 사기 이력을 조회하는 걸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끝번호를 다른 번호를 줘요. 사기 이력이 없다라고 떠요. 그러니까 사기범들이 번호나 계좌번호를 좀 교묘하게 바꾸기도 하네요. 맞아요. 아까 제가 더치스 사이트를 알려드렸지만 네. 뭐 이름, 계좌번호, 연락처를 검색했는데 안 나오네. 활용된 적이 없네라고 해도 100%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게 사기범들이 이걸 또 활용해가지고 연락처랑 계좌번호를 수시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활용이 되는 서비스가 바로 평생 계좌번호 서비스인 건데요. 네. 사실은 우리가 은행 계좌번호 부여받고 보면은 숫자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좀 복잡해가지고 유기칙한 숫자가 나열이니까 맞아요. 이게 외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라든지 뭐 혹은 본인이 원하는 번호로 바꿀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평생 계좌번호 서비스예요. 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휴대폰 계좌번호 서비스 이런 이름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거를 사기범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활용이 된 적이 없네? 라고 해서 믿고 거래를 해서는 또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더욱이 우리는 이 중고거래 앱, 예를 들어서 실명인증이 필수인 중고거래 앱이나 혹은 관편결제 안전거래를 활용하면 좋은데요. 네. 이 안전거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가 구매하는 사람이면 이 구매하는 사람이 물건을 먼저 받습니다. 네. 받고 나서 네 좋아요. 저 이 물건 사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내리고 나서 이 비용을 이제 금융기관 플랫폼을 거쳐서 판매자에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조금 더 적어진다. 좀 안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사기꾼들은 당연하지만 이 안전거래를 당연히 이제 선호하지 않겠죠. 예. 피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구매자인 입장에서 안녕하세요 판매자님 혹시 안전거래로 거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요 라고 좀 약간 핑계를 낸다거나 네네. 혹은 중고거래 앱에도 채팅 기능이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채팅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제 다른 앱으로 자꾸 메신저를 다른 데로 유도를 한다면 이거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카카오톡 많이들 이용하실 것 같은데 이 앱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실명 인증을 받은 건지 아닌지를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아이디나 연락처로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하고 나서 송금하기를 눌러보면 네. 해당 아이디 옆에 이름 석자가 뜨는데요. 예를 들어 손희애라면 손 별에 이런 식으로 가운데 글자만 별 표시가 됩니다. 예. 그러면 온전히 세 글자 이름을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 그러니까 사기꾼이 알려준 그 이름이랑 일치를 하는지 아닌지 두 글자는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대조를 해보고 나서 실명 인증을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카카오톡 송금 써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손희애 크리에이터한테 돈을 보낼 때 보내시겠습니까? 한 번 더 확인하는 네. 팝업창이 뜨는데 그때 맞아요. 보면 손 받는 사람들 손 별표 에라고 뜨니까 네. 그걸로 확인해 보면 되겠다. 맞아요. 안전거래라는 것도 해봐야 된다. 그런데 안전거래를 이제 안 하려고 죄송한데 제가 뭐 좀 앱이 이상해서 뭐 카카오톡으로는 다시 연락 좀 부탁드릴게요 하면서 안전거래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의심해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럼 그 안전거래를 사용하면 정말 100% 안전하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다고 또 볼 수 없는 게 네 좋습니다. 안전거래 하시죠 라고 또 저한테 링크를 보내줬는데 네. 그 링크가 또 사기꾼이 가짜로 만든 링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편결제 안전거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 링크를 딱 눌렀는데 네. 들어가 보니까 사실 보이는 거는 네이버처럼 보이지만 예. 알고 보면 이게 가짜 사이트, 사기꾼이 만든 사이트여가지고 예. 예를 들어 들어가 보니까 바로 배송지를 입력하라고 나온다거나 혹은 우리가 이제 은행 눌러가지고 계좌 송금을 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은행이 예를 들어 우리 은행 처음부터 하나만 아예 지정이 돼 있다면 이거는 100% 사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링크를 눌러가지고 이체를 할 때에는 보통은 본인이 선호하는 은행을 선택해가지고 이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구매하는 사람이 은행을 선택할 수 있어야죠. 맞아요. 네네. 근데 애초에 하나, 두 개 정도 이제 은행이 이제 설정이 돼 있다면 이거는 100% 사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네이버페이 많이들 이용을 하실 텐데 예. 네이버페이 이용하실 때는 예금주가 네이버페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네이버 간편결제, 네이버 땡땡 이런 식으로 이름이 구구절절하게 돼 있다면 이것도 사기구나라고 한번 또 의심을 해보시고 또 다른 정보들도 꼼꼼하게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제가 물건을 사서 입금해야 될 그 입금 그 계좌 주인이 정말 사기꾼이 아닌지 아니면 진짜 그 네이버 회사인지 이런 것도 잘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중고거래를 할 때 구매자 입장에서 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을 알아봤다면 저도 이제 뭐 집에 필요 없는 걸 팔기도 하잖아요. 네. 판매자 입장에서도 사기를 당할 수 있잖아요. 물건만 보내고 맞아요.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거 피하려면 어떡합니까?
사실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사는 입장뿐만 아니라 파는 사람이 되었을 때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네. 정말 황당한 사례들이 많은데 이것도 사례를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30대 직장인 A씨는 그동안 모아온 금을 처분하려고 당근마켓에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며칠 뒤 한 남성이 금 75돈을 다 사겠다며 연락이 옵니다. 계좌번호부터 달라고 하더라고요. 금을 보기도 전에. 계속 계좌번호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주기 전에 입금이 들어왔어요. 바로. 의심스러웠지만 계좌에 바로 돈이 입금되자 A씨는 안심하고 금을 준 뒤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10분 뒤 은행 거래가 막혔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계좌라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A씨 통장에 들어온 건 구매자가 아닌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보낸 돈이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중고 거래를 할 때 내가 무슨 보이스피싱 폼으로 둔갑해 버린 상황이 왔습니다. 네, 진짜 무슨 상황인가 이게? 너무 황당하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보이스피싱이 하도 극성을 부리다 보니까 아예 이게 돈을 좀 거액으로 한꺼번에 바로바로 인출하는 게 좀 힘들어졌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아예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가지고 나는 물건을 챙기는 그런 수법들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판매자, 구매자 이 중간에 한 사람을 또 끼워가지고 이중 거래까지 하는 그런 복잡한 황당한 사례들도 많이 늘고 있거든요. 약간 거의 무슨 봉이 김설날도 아니고 가운데서 아주 그냥 손 안 대고 코프는. 그래서 좀 복잡할 수 있어서 저희가 시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당하실 수도 있으면 실제 사례로 저희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A라는 판매자가요. 중고거래 사이트에 노트북 팝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예. 그와 동시에 사기꾼인 C가 저는 명품 가방 팝니다라고 또 다른 게시글을 올렸어요. 네. 네, 이때 이제 선량한 시민인 B가 나타납니다. B가 저 명품 가방 사겠습니다라고 구매 희망 의사를 보이면은 네. 이때 C가 동시에 이제 노트북의 가격도 물어보고 저 노트북 살 테니까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라고 다른 천량한 시민인 A에게 계좌번호를 받습니다. 예. 자, 그럼 이때 이 사기꾼인 C가 B에게 A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C가 제 계좌가 A 계좌번호인 척하면서 네. A한테 넣으세요라고 한 거 네. 돈을. 맞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B는 선량한 시민은 이 명품 가방에 대한 돈인 줄 알고 A에게 돈을 보냅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은 C는 A가 돈을 정상적으로 받았으니까 노트북을 C에게 보내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는 노트북을 챙겼습니다. 네. 그리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A는 돈이라도 챙겼잖아요. 예. 그런데 B는 돈은 보냈지만 물건을 받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상황 보면 C가 지금 사기꾼입니다. 네. C가 근데 여기서 전제가 돼야 될 건 노트북이랑 그 B가 사고 싶어했던 그 가방. 이 가격이 거의 비슷해야지 맞아요. B가 A로 바로 돈을 건네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부러 타겟팅을 정해가지고 네. 같은 금액으로 가격을 설정해서 이렇게 사기를 친다고 하더라고요. 얼핏 보면 A도 무슨 한통속 아니야? 보이스피싱범 아니야? 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A는 황당하게 같이 사기꾼이 된 것처럼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C는 머리도 좋네요. 이렇게 계획을 할 정도면 그냥 다른 선량한 일을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러니까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판매자로서도 상대가 혹시 사기꾼이 아닌지 예. 이걸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가방 사려는 사람한테 자기 노트북 돈을 4개 한 셈이고 자기는 노트북을 챙긴 그런 네. 셈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어쨌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중고거래 사기 당했을 때는 당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 보이스피싱에 비해서는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맞아요. 좀 아깝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넘기는 분들 신고하고 언제 막 경찰서 가고 해 맞아요. 근데 오히려 사기꾼들은 이걸 노리고 반복적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사기를 치는 거라고 아하.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신고를 통해서 이런 사기범들을 잡아야만 합니다. 네. 이 신고를 통해가지고 사기꾼들에게 등기로 고소장을 발송을 하면요 우리가 몇 가지 증거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입금한 내역, 그리고 그 사람이랑 채팅한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신분증 이런 것들을 증거로 제출하게 되니까요. 네. 중고거래 사이트 혹은 기타의 메신저를 통해가지고 주고받은 내용 반드시 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는 결코 지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사실 조금 너무 불신의 사회 같긴 하지만 거래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는 캡처 같은 거 다 유지해놓는 게 좋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두 분 뽑아서 영화 예매권 두 매씩 드리는 퀴즈 준비했습니다. 자, 거래 중에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거래 방식인데요. 구매자가 물품을 받고 구매 확정을 해야 판매자가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거래 방식입니다. 무엇일까요? 1번 안전거래,
2번 정기거래, 3번 신용거래. 자, 지금 상암노클라스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생방송 댓글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방송 마칠 때 당첨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머니클라스 손희의 금융크리에이터와 중고거래 사기 안 당하는 법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라스입니다. 나라를 대표해 공식 석상에 나선 정치인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할 텐데 말이죠. 크로아티아 외무장관이 입조심을 못해서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지난 3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연합 외무장관 회의 현장입니다. 다들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 모였는데요. 그런데 한 남성이 느닷없이 옆에 선 여성에게 몸을 기울여서 이렇게 볼키스를 합니다. 여성은 이 돌발 행동에 당황한 듯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알고 보니 기습 볼키스를 한 이 남성은 크로아티아 외무장관이었고 여성은 독일의 외무장관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며 공개석상에서 성희롱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서구권의 전통적인 인사 문화이긴 하지만 동의 없는 볼키스는 부적절했단 겁니다. 논란이 일자 크로아티아 외무장관은 현지 언론을 통해 동료 간의 인간적인 교류였다고 해명하며 사과를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관광 명소에 설치된 유리 다리에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말 유리 다리의 일부가 깨지면서 관광객 2명이 10m 아래로 떨어진 건데요. 일행 4명 중 2명은 다리 난간을 붙잡아 간신히 화를 면했고 추락한 2명 중 1명은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고 직후 당국은 조사에 나섰고 얼마나 허술하게 다리를 만든 건지 두께가 2cm도 채 되지 않는 얇은 유리를 사용했고 설치 후에도 안전검사를 한 적이 없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다리를 설치한 업주는 결국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관광객 유치한다고 한때 지자체들이 앞다퉈 이런 시설 많이 만들었는데 안전한 건지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극사실주의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대세죠. 그런데 남의 연애사나 들여다보는 건 이제 질린 걸까요? 하다하다 남의 감옥살이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프로그램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철창 속에 똑같은 옷을 입고 모인 수십 명의 사람들. 다들 대체 무슨 죄를 짓고 들어왔나 싶은데요. 사실 여기 수감된 사람들은 진짜 범법자가 아니라 교도소 체험을 신청한 일반인들입니다. 미국의 유명 유튜버 카이 세나시 모의 교도소를 마련한 건데요. 참가자들은 일주일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진짜 교도소에 수감된 것처럼 생활한다고 합니다. 사회와 격리돼 철창으로 가로막힌 교도소 안의 세계. 그 안에서 먹고 자고 때론 춤까지 추며 시간을 보내는 수감 체험자들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펼쳐지는데요. 영상이 공개되자 화제와 동시에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교도소가 또 다른 세상의 축소판이란 말이 있다지만 마치 교도소를 사람들이 지낼 만한 곳으로 그려낸다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한 유튜버는 몇 달 전 게임기를 공짜로 준다며 뉴욕 한복판에서 수천 명의 난투극을 유발시키는 등 물의를 일으킨 전적도 있는데요. 상클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월드클라스였고요. 계속해서 상클 라이프가 이어집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인생은 길고 배움엔 끝이 없다고 하죠. 매주 월요일엔 만나고 싶었던 전문가들 직접 만나서 다양한 지식 채우는 소중한 시간 선물해드립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로 단행본 100만 부를 판매하면서 밀리언셀러 시대를 연 소설가이자 교수, 정치인, 방송인 등
다양한 수식어를 가진 분입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딱 나오면 너무 반가우실 분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사회 곳곳의 문제를 소설에 담아내고 계신 분이죠. 최근 6년 만에 장편 소설 죽어나간 시간을 위한 애도로 돌아온 김홍신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너무 영광입니다. 네, 장편 소설로는 6년 만에 이제 돌아오셨어요. 네. 원래는 작년에 나왔어야 할 책인데 건강상의 이유로 이게 좀 예, 미뤄졌다고 들었거든요. 코로나로 예, 제가 예, 이제 응급실, 음압실, 일반 병실 이렇게 거의 한 달을 고생을 했는데 죽음의 고비를 넘겼어요. 네. 그러면서 초고를 완성해 놓고 이제 마무리를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이제 굳이 애도라는 걸 쓴 이유가 네, 우리 사회가 애도할 일이 너무 많아졌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래서 애도 현장에 가보면은 제가 길게 줄을 쓸 정도로 한국인들이 그 남의 아픔을 동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굳이 이제 애도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예. 원래는 다른 제목이었다고 하는데 그거 제가 이따가 여쭙기로 하고요. 네. 요즘에 작업할 때 작가님들도 보통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만년필에 원고지를 여전히 고집하신다고 들었어요. 와, 예. 지금 저 힘들죠. 예. 왜냐면은 이 컴퓨터로 작업을 하면은 좀 옆에서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예, 저희들은 만년필로 그 400자 원고지로 쓰고 있거든요. 네. 학생들이 쓰는 것보다 더 조그만 칸인 거죠. 예, 400자면. 그런데 이제 그 제가 트라우마가 왔던 것은 오래 전에 대발해라고 12,000장을 썼어요. 네. 원고지로요. 200자 원고지로 계산해서. 와. 그렇게 쓰고 나서 이제 이게 마비가 오기 시작하고 예, 이제 이 마비가 이 머리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통, 그 다음에 이제 이 머리칼이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입술이 아래로 이렇게 말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엎드려 쓰기니까 말려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피부 질환, 네, 그 다음에 뭐 별병을 다 앓게 되죠. 불면증까지. 예, 예. 그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소설이라는 낱말만 생각해도 이렇게 트라우마가 왔었거든요. 예. 아니, 그 정도면 사실 주변에서도 아, 컴퓨터로 좀 바꿔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예, 그게요, 이상하게 예, 손으로 써야 이게 맛이 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예, 예. 아, 그 다음에 앞에 앉으면은 두려움이 오고 이제 제가 기계치예요. 아. 그래서 그 앞에 앉기만 해도 괜히 불안하고 글이 잘 안 써집니다. 아, 그래요? 네. 요즘 학생들은 손글씨를 못 쓴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컴퓨터 앞에 서는 게 조금 더 불안하게 느껴진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쓰신 책이니까 얼마나 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돌을 닦는 심정으로 고통을 감내고 쓰셨다. 그러니까 네, 정말 책 한 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완성한 죽어나간 시간을 위한 애도, 이게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죽어나간 시간을 위한 애도, 알듯한 제목이면서 좀 어렵기도 하거든요. 네. 어떤 작품인가요? 예, 그 제가 1971년에 예, 7월 1일이면 대통령 취임식 날 새벽에 대간첩작전을 했어요. 북한 장교가 몇 명이 내려왔는데 네네, 우리 부대가 사살했거든요. 오, 네. 그런데 이제 그 시신을 바로 치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군의관이 시검을 하고 군 검찰이 사인해만 옮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옆에 언덕에 이렇게 살짝 그 놓고 가만히 덮고 예, 흙을 뿌려놓고 갔길래 저녁에 어스름할 때 제가 이렇게 나무를 그 깎아서 예, 예, 십자가를 만들어서 꽂아놓고 기도를 해줬어요. 아, 그 사망한 북한군 시신 앞에서. 북한군 시신을 아하,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말썽이 난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군 저 그 방첩부대죠. 네. 옛날로 하면 보안대라고 그랬죠. 아. 거기에 불려가가지고 이제 치조를 받았는데 제가 그 시절 말로는 말을 잘못한 거예요. 아. 왜냐하면 영화나 소설을 보면은 네, 적장이 죽었을 때 모자를 벗거나 경례를 하거나 예의를 표합니다. 예. 또 하나, 사람이 죽었으면 흙인데
흙을 미워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 이거 빨갱이네 이러더라고요. 아, 그 71년도 사실은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그때 어떻게 보면 적군의 시신에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가톨릭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원망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시절은 그랬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사실이고 나머지는 이제 픽션이죠. 왜냐하면 그것만 가지고는 소설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 이야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붙여서 와. 소설을 완성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주인공의 이야기의 일부에 이제 선생님의 실제 경험의 일부가 들어가 있는 책인 거고. 그러니까 전방에서 육군 소위로 근무하셨잖아요. 그런 게 제가 이제 ROTC 출신으로 육군 소위로 근무를 하는데. 그 내용이. 제가 소대장 된 지 이틀 밤, 이게 3일째 새벽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대통령 취임식 날 새벽에 사건이니까 엄청 큰 이야기거리가 됐던 것입니다. 결국에 가장 아름다운 복수가 용서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하시고 싶으셨다고요? 그게 주제인 거죠. 말하자면 사람이요. 제가 이제 그 제목을 정한 이유는 본래는 적인종이라고 정했어요. 맞아요. 적인종. 빨간 인간. 적자가 붉은 적자. 붉은 적자. 그래서 이제 빨갱이 이야기인데 제가 교황성하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로마로 가는 그 비행기 타러 가는 차 안에서 출판사에다 전화를 해갖고 죽어나간 시간을 위한 애도 이렇게 제목을 바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남의 슬픔과 남의 죽음과 남의 아픔과 남의 고통은 서로 동화해서 그 미움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누굴 미워하면 그 사람의 노예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책상 앞에는 괴로울 때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면서 실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과 용서로 짠 그물에는 바람도 걸린다. 이게 붓글씨로 써붙여놔 있어요. 사랑과 용서는 사랑과 용서로 짠 그물에는 바람도 걸린다. 사랑과 용서가 정말 모든 걸 감쌀 수 있다라는 표현인 것 같은데 촘촘하고, 지금 방금 이렇게 보시면 책 표지가 나와 있어요. 죽어나간 시간을 위한 애도. 그 밑에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포스트잇이라고 하죠. 쪽지가 붙어있는데 사실 뭐 안타까운 참사 현장에서 시민들이 나중에 추모를 할 때 뭐 자발적으로 추모의 벽 이런 거 세우고 저런 쪽지에다가 잘 가시라 메시지도 쓰기도 하는데 아마 그런 게 제목과 잘 어울려서 이 표지 그림도 이렇게 선택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저걸 선택한 이유는 지금 말한 대로 저도 저걸 써서 붙여봤거든요. 이태원도 그렇고 우리 바다에서 그렇게 정말로 그 수양여행 가다가 가슴 아프게 떠난 이들을 위해서 그 애도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저렇게 많은 사람이 정말 빽빽하게 저걸 붙일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아름다움을 그 상징하기 위해서 저걸 그 표지로 선택했고 그 밑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복수는 용서지요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복수는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의 노예로 살거든요. 노예로 사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으로 살아도 세상이 짧은데 노예로 살아서 뭘 하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 소설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기 표지에 있는 검은 머리보다 지금 이렇게 은발이 더 어울리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근데 가장 완벽한 복수는 용서. 용서를 계속 좀 강조를 하셨는데 작가님 개인적인 경험에서 그 완벽한 복수를 하셨던, 그러니까 용서를 잘 하셨던 그런 경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요, 사랑은 참 잘 못하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건강할 수 있었던 건 용서는 쉽게 한다. 왜? 그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저 자신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저기 계엄 때 80년대 계엄 때 저를 잡아갔던 분이 권력자고 국회의원까지 한 분이에요. 근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절방석을 놓고 제가 향과 초를 켜고 108배를 했어요. 그분은 모르죠. 제가 그 좋은 곳으로 가라고 기도한 걸. 그렇지만은 저는 행복했거든요. 그분이 알든 모르든. 그러니까 이 소설 속에서도 제가 그 북한 장교를 위해서 십자가를 꽂아주고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신을 잘 안 되긴 해요. 근데 애써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애써 용서하고 애써
마음을 넓혀서 사람들을 사랑할 필요가 있다라는 예,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와,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김홍신 작가님 하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책 인간시장이잖아요. 1981년. 네, 네, 저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이 들었던 책인데 네. 여기에서는 주인공 장총찬 맞아요. 이 주인공이 사회 부조리에 맞서서 싸우면서 이제 좀 되게 소위 요즘 말로 사이다 같은 약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신작의 주인공도 좀 고단한 청년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다른 방법의 복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방법이 더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싶으셨던 걸까요, 선생님?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제 아름다운 복수를 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용서가 없는 세상에 살았다면 우리는 다 죽었어야 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부터도 누구한테 미움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질투, 시샘 이런 거. 예. 그랬으면 저는 죽었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살아있는 이유는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소설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읽으면서 느꼈던 것들이 정말로 가슴에 맺혔던 한 원한, 미움, 분노, 화 이것을 버릴 수 있었다. 그게 참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살맛이 났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댓글로도 아까 애써 할 필요가 있다. 애써 용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셨는지 안소영 님이 애써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번 반복해서 써 주시기도 하고 가장 아름다운 복수는 용서다. 쉽진 않지만 실천하겠다라는 의지를 댓글로도 많이 밝혀주고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진짜 말씀하세요. 사실 들어보면 요즘이 되게 다 분열돼 있잖아요. 맞아요. 다 이분화되고 사실 남성과 여성 이렇게만 봐도 너무나 갈등이 많은 세상이라서 아까 그 머리 짧은 여성 페미니즘 아니냐고 폭행했다는 사건도 있고 그런 세상이라서 선생님 말씀이 유독 와닿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가슴 약간 시릴 때 이 책에 딱 읽어주면 약간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저희가 벌써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어떻게 보면 수식으로 항상 따라다니는 게 우리나라 최초의 밀리언셀러 작가다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광이지만 또 이제 그거가 부담으로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고 작가 인생에서 많은 분들이 신인간시장 집필 언제 하는 거냐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 사실은 그 시놉시스를 세 권 분량으로 써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정말로 이제 그 옛날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인간시장 같은 소설이 팔리는 시대는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아. 그래서 이것을 지금 그 쓰질 못하고 참고 있는 건데 세상이 좀 더 아름다운 세상, 그다음에 용서하는 세상, 사랑하는 세상. 그래서 사랑, 용서, 배려, 배품 이 네 가지 단어가 세상을 그 행복한 세상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참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와. 사랑과 용서로 짠 그물에는 바람도 걸립니다. 오늘 강풍 많이 부는데 사랑과 용서로 짜면 그 바람까지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간 죽어나간 시간을 위한 애도로 돌아온 소설가 김홍신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상암동 클라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깜짝 퀴즈 정답은요 1번 안전거래였습니다. 네, 오늘 당첨자 두 분 자막으로 보내드립니다. 서랍 속 코끼리님 그리고 봉봉이님 축하드리고요. 상크 공식 이메일로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비가 점차 그치겠지만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경기, 강원, 경북 북부에는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3도, 낮에도 10도 안팎으로 아주 급하게 추워지니까요. 건강관리 특별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바라고요. 사랑으로 하면 다 따뜻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사랑, 용서, 배품, 배려 네. 요 네 가지 잘 기억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